KBS 머니올라 시작합니다. 정인성 기자입니다. 장한식 기자입니다. 자, 며칠 전 그 서울 권역 아파트 공급 대책이 발표됐고요. 그리고 임대차 3법 가운데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은 이미 시행 중입니다. 이런저런 이슈들이 많은데요. 그 실수요자들이 가질 만한 궁금증을 중심으로 그 살펴보겠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그 네. 서울 근역 아파트 공급 대책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번 공급 대책의 특징을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서울 근역에 13만 2천 가구를 짓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예. 주로 3, 40대 맞벌이 부부들이 예. 좋아하는 뭐 도심이나 예. 뭐 강남 인접 지역에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짓겠다. 네. 이른바 직주 근접형 수요에 이제 부합하겠다. 뭐 이런 게 다른 공급 대책과는 좀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뭐 용산에 관심이 많잖아요. 뭐 예. 용산 정비창. 또 이번에 네. 용산 캠프 김이라고 해서 네, 네. 미군부대 그 네. 이게 삼각지에서 네. 서울역 쪽으로 가다 보면 왼쪽에 있는 거 예. 태릉 골프장 예. 그리고 뭐 노후 아파트 예. 그리고 뭐 공실이 있는 뭐 상가 오피스 이런 네. 것들 리모델링하는 거 그다음에 재건축 예. 뭐 재개발 이게 예. 다 아우러져 좀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이제 공급 을 본격적으로 하겠다. 네. 뭐 이런 이제 신호 보내기로도 예.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번에 발표한 게 예. 13만 2천 가구입니다. 네. 이것저것 다 모으니까. 근데 이제 기존에 매년 서울 같은 경우에 일정하게 공급되는 그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뭐 보통 아파트로 보면 평균 몇 채 정도 됐습니까? 지금 국토부 통계하고 이제 보통 민간 통계하고 예. 두 개가 보통 활용이 되는데요. 네. 국토부 통계가 최근에 10년 정도 이제 연평균을 보니까요. 한 3만 4천 가구 정도? 연 네. 3만 4천 가구. 예. 그런데 네. 114 자료를 제가 이제 오기 전에 한번 해보니까 한 3만 1,500 가구 정도. 네. 뭐 크게 차이 나지는 안다고 보면 될 것 그러니까 같고요. 지난 10년간 매년 3만 1천 가구 정도씩 이제 아파트가 네. 공급이 되는 3만 1천에서 3만 4천 정도 아파트만. 아파트만. 네. 네. 아,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올해 거는 뭐 그렇게까지 차이는 나지는 않아요. 네. 올해 국토부에서는 5만 3천. 예. 114는 4만 8천. 네. 그러면 한 얼마 정도 차이 나나요? 한 6천 차이 나네요. 5천에서 한 6천 정도 예, 네. 차이 그 정도까지는 난다고. 뭐. 근데 내년이 좀 차이가 나는데 예. 국토부는 내년에 한 3만 6천. 3만 6천. 올해보다는 줄죠. 그런데 예. 114 자료는 한 2만 5천 정도. 예. 왜 이렇게 차이 나느냐? 예. 만 천 가구 정도가 지금 차이가 나잖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 공공 임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국토부께 좀 들어갈 수는 있겠다.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과거도 비슷했는데 예. 올해도 큰 차이가 안 나는데 네. 내년부터는 좀 많이 차이가 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후년도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던데. 예, 내후년도도 지금 차이 나는데 국토부는 2022년에 한 5만 가구 정도. 네. 114 자료를 아까 제가 업데이트한 거 보니까 네. 한 15,000 가구 정도입니다. 차이가 훨씬 더 격차가 벌어지네요.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앞으로 한 3개년 정도 예. 국토부 자료를 보면은 예. 4만 6천 정도 된다고 봐야 되죠. 네. 근데 어쨌든 이번에 이제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물량인데 네. 평균 한 3만 가구 정도 그냥 뭐 두리뭉실하게 예. 10년치를 본다면은 예. 이번에 13만 2천 가구는 예. 4, 5년치 정도 해당되는 4, 5년치 정도. 물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13만 2천 가구 4, 5년치라고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사실은 저기 당장 내년만 하더라도 네. 정부하고 민간하고 이제 이게 저 추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얼마나 이렇게 꾸준하게 짝짝 공급이 될 것이냐 이게 관건이겠는데요. 보통 앞으로 몇 년간 그렇게 좀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그 공급이라 하면은 네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봅니까? 주로 분양을 보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인허가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아까 예. 말씀드린 건 입주 물량이잖아요. 완공되는 물량이라고 아, 네. 그래서 약간 차이는 있는데. 예.
이런 이제 발표가 있으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언제 분양받을까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당장 이제 피부로 와닿는 거는 내년에 이제 사전 청약이라고 그래서 네네. 이게 본 청약에 비해서 한 1, 2년 빨리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당초에 한 9천 가구였는데 네. 한 6만 가구로 늘어나거든요. 많이 늘어나요. 많이 늘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청약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네. 내년 아마 3분기 정도부터 네. 이제 사전 청약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내년에 한 3만 가구, 네. 그다음에 한 2022년 네. 내후년에 한 3만 가구 정도 된다고 보면 되고요. 네. 사전 청약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되면 입주를 하느냐? 네. 한 3, 4년 정도. 그쵸. 보통 예. 2, 3년이잖아요. 예. 한 1년 정도 더 늦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나머지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유휴부지라든지 국가 땅 있잖아요. 네. 그거는 아마 일정을 밝히지 않고는 있지만 네. 진짜 아주 빠르면 내년 하반기. 아. 조금 늦으면은 뭐 2022년이나 네. 아니면 2023년까지도 네.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청약하는 곳 시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6만 가구 사전 청약은 다 서울 아파트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로 이제 3기 신도시 그 청약 있지 않습니까? 아, 서울 주변? 네, 창릉이나 뭐 네. 이런 신도시들. 뭐. 예, 그런 예. 쪽. 아마 서울 쪽도 과연 있을지는 그거는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아, 네. 지금 국가 땅이니까 네. 뭐 수용이 안될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일종의 그 내 집 보유 효과거든요. 예. 결혼하면은 다른 배우자 될 사람하고 별 관심이 없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네. 그만큼 이게 그 일종의 심리 안정의 중요한 포인트다. 아. 그래서 예. 주로 이제 과거 이명박 정부 때 이거를 이제 활용을 했었는데 예. 이번에도 이제 그 어쨌든 뭐 긍정적 효과는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좀 활용을 해보겠다. 예. 뭐 이런 취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가장 눈에 띄는 건 공공 재건축인데요. 네. 그 공공기관이 이제 시행 주체가 되고 민간 조합이 참여하는 방식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말씀을 드리면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 용적률을 일단은 높여주는 거예요. 네. 용적률이라는 것은 단위당 면적에 아파트를 많이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청구를 좀 확 높인다. 높이겠다. 50층 얘기 나왔죠. 네, 50층 얘기가 나왔죠. 네. 원래는 이제 35층이 가이드라인이에요. 네. 이걸 이제 50층으로 올리고 네. 또 용적률을 300에서 500%까지 네. 또 올리고 그래서 네. 아파트를 한 두 배 정도로 짓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디다가 쓸 거냐? 가령 뭐 요사이 그 신혼희망타운 네. 그다음 장기 임대주택 쪽으로 이거를 갖다가 이제 공급을 하겠다는 건데 네. 다만 기부 체납 방식으로 네. 한 50에서 한 70 정도 네. 그거를 이제 통해서 이익을 한 90% 정도까지 회수하겠다 이런 네네. 지금 보관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걸 하기 위해서 예. 아마도 사업 승인을 받은 단지들은 힘들 것 같고 이미 뭐 사업 확정돼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 예. 그 이전 단계에 있는 단지들이 아마 대상이 될 텐데 예. 조합원들이 한 3분의 2 정도는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개발 이익을 예. 또 회수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예. 지금 과연 어느 정도 조합들이 여기에 나설 거냐 네.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다. 그러니까 네. 이게 공공 재건축이죠 어떻게 보면 네. 이게 과연 활성화될 거냐 이 부분은 결국은 한쪽이 결국은 민간이잖아요. 네. 민간에서 어느 정도 참여할 거냐 네. 이게 활성화의 어떤 관건이 되고 있다 이렇게도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8.4 이제 공급 네. 대책의 핵심이 바로 이제 공공 재건축이니까 우리 좀 요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그 13만 2천 가구 공급 중에서 공공 재건축만 5만 가구 정도라는 그렇습니다. 숫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제 정부 발표를 했는데 이 5만 가구라는 숫자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그것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서울 지역에서 이제 그 정비구역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 재건축하겠다는 거죠. 네. 그걸 지정을 했지만 사업 시행 인가를 받지 못한 단지들이 네네. 약 해보니까 93개에 한 26만 가구 정도 26만 가구. 이 중에서 한 20% 정도는
공공재건축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부가 추계를 해본 거죠. 이미 상의에서 결정된 게 아니고 예. 20%는 참여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한 거군요. 그렇죠. 예. 20%라는 게 어디서 나온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부가 네. 여러 이제 상황들을 예. 이제 좀 추론을 해보니까 대략, 요 정도는 네, 뭐, 참여하지 않겠느냐라고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막상 이게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네. 생각보다 그렇게 뭐 참여하는 네. 조합들이 많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네. 얘기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 언론에서 지금 이제 그 재건축 단지 조합들하고 아마 접촉을 해서 조사를 해본 모양이던데요.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흔쾌히 거기 응하겠다라고 밝힌 조합들은 아직은 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유가 뭘까 이제 뭐 분석도 나오지만은 뭐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그렇죠.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런 것들에 대한 완화는 없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혜택은 없으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했듯이 그 개발 이익의 90%까지 환수한다고 하니까 아마 재건축 조합들 쪽에서는 실질적인 어떤 사업성도 없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아마 이런 회의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 기자분들이 두 분 기자시면 바른바릅니다. 어느새 이게 경제지에서 네. 민간 정보 그 조사업체하고 네. 이제 의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재건축 단지를 한 103곳 정도를 조사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 대상은 안전진단을 받았지만 네. 뭐 이렇게 사업 시행 인가를 네. 받지 못한 단지인데 네. 사실상 거의 전수 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중에서 세 네. 곳만 이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니까 103곳 중에서 세 곳만. 예,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뭐 어쨌든 이 자료가 맞다고 본다면은 네. 약간의 뭐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나오는 어떤 그런 그 뭐 반응들을 보면은 네. 뭐 비슷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뭐 아직 그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예. 전화를 하다 보면 또 예. 조합장이 받으신 게 아니라 또 거기서 예. 일하시는 분들 뭐 전화 받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예. 상황인데 예. 대부분이 조금은 시큰둥한 반응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네. 주로 이제 뭐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인데 예. 용적률이 이제 500%까지 올라가면은 예. 이게 이 아파트 규모가 크지 않으면요, 예. 이게 옆 단지 일조권도 침해하는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 그렇게 네. 또 네.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예. 또 일부에서는 아 우리는 1대1 재건축할 건데 예. 고급 아파트 만들 텐데 네. 임대 아파트가 들어오면은 예. 가치가 떨어지지 않느냐, 네. 뭐 그런 쪽으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어서 네. 조합원들을 설득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다. 네. 여전히 조합원들은 좀 기대치가 높다. 그렇죠. 그래서 네. 내가 뭐 조합장이지만 어떻게 과연 그 조합원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 왜냐면 자기도 조합원들로부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아웃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들. 결국은 네. 재건축은 조합이 시행사잖아요. 예, 네, 그렇죠. 자기 어떻게 보면 집 헐고 짓는 네. 거니까 조합원들이 어떤 그런 의견 수렴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일단은 주변의 사람들하고 대충 얘기해봐도 아 이거는 조금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하기는 어렵다 이런 반응들이 아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그 조합원들의 3분의 2의 찬성을 얻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보니까. 아 쉽지 않죠. 네.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저층 재건축이라고 있었죠 그죠. 네. 5층 이하에 뭐 옛날에 점일돈이 뭐 예, 예. 잠실 이렇게 지을 때. 반포 뭐 저기 레미안 퍼스티지 예, 예. 자이라든가. 예예. 그때 이제 옛날에 그 다 그 반포 점일도 있을 텐데 그때는. 재건축에 대한 의지가 강하죠. 네. 그 뭐 자료봐 16평 이랬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은 다 고층이고 예. 뭐 이런 강남에 또 7, 80년도에 지은 중고층 아파트들은 예. 뭐 평수가 60평도 있어요. 네. 뭐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 네. 그렇죠. 대형 평수가 예, 그러니까 대형 평수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거기 사시는 분들이 고령자가 많고 예. 또 청구도 높아요. 예. 그러니까 재건축을 했을 때 그렇게 강한 이렇게 메리트가 네.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 유인책이라 할까요? 네. 뭐 이거를 좀 그 갖기가 네.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층 재건축하고 중고층 재건축은 확실히 달라요. 아. 그 조합원들 설득하기가 네. 더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보면은 아까 정부는
한20% 정도 갈 걸로 보고 5만 가구를 했는데 지금 이제 물론 정부가 아니고 이제 언론하고 뭐 민간 조사에서 이제 계략적으로 해보니까 103개 중에서 100군데는 지금 생각이 없는 것 같고 3군데 정도가 그나마 약간 고민해보는 단계를 하면은 20% 5만 가구라는 게 사실은 현재로서는 뭐 꼭 그렇게 긍정적으로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뭐 약간 방향성을 좀 이렇게 바꾼다면은 지금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게 임대 비율 같은 걸 좀 완화하는 그런 것도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최종 결론은 아닐 수가 있죠. 뭐 네. 정책이나 언제든지 현장과 어떤 피드백을 통해서 그렇죠. 이게 뭐 방향은 네. 뭐 그 전체 틀을 흔들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거는 부분적으로 뭐 바꿀 수는 있는 거예요. 그냥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그렇게까지 반응이 호의적이진 않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뭐 제초안 같은 경우를 완화시켜 준다면은 이제 뭐 입장이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업성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게 그 부분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아마 재건축 조합들 입장에서는 재건축이 안 되는 핵심 어떤 이슈가 네. 재건축 5대 족쇄 중에서 네. 초과익 환수제 부분, 네.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네. 이 두 가지잖아요. 네. 이제 5대 재건축은 5대 이제 족쇄 세 개가 또 뭔지 궁금하네. 네, 그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초과익 환수제하고 분양가 상한제하고 그다음에 안전진단 강화, 그다음에 네. 조합원 지휘양도 금지, 네. 네. 그다음에 또 2년 거주, 네. 실거주, 예, 네. 실거주. 이게 네. 예, 예,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재건축 그 조합원 입장에서는 네. 뭐 걸림돌이나 애로사항이겠죠. 그중에서 네. 가장 뭐 심한 거는 결국은 초과익 환수제 부분인데 네. 그게 사실상 그 여야 합의에 의해서 이게 자동 부활된 거거든요. 사실상. 네. 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초과의 환수제가 이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네. 부분들은 예. 굉장히 민감한 그렇죠. 부분이고 그러면 설사 이걸 그러면은 지금은 이렇잖아요. 이 추진위 구성부터 완공 때까지 예. 뭐 가구당 3천만 원 이상 수익이 생기면은 예. 10에서 50%까지 지금 개발 부담금을 내도록 돼 있는데 예. 그럼 이걸 그러면은 예. 뭐 10에서 50%가 아니라 10에서 30%를 한다 하더라도 예. 불과 2, 3년 전에는 다 초과 환수제에서 어떻게 보면 자유로웠죠. 자유로웠는데 없었죠. 이게 네. 아직 그게 좀 적응 과정이 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으로 보면은 그렇다고 뭐 초과 환수제도 대폭적으로 낮추지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네. 또 이게 국민 또 여론조사에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많아요. 그렇죠. 예, 그게 서울 거주자들의 시각하고 네. 전국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네.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이고 네. 도대체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좀 고민인 상황이다. 서울시하고 이제 국토부하고 서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재건축을 좀 활성화시켜서 네. 10만 가구까지 공급을 하는 안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게 그 최종적으로는 안 됐던 걸로 이렇게 얘기가 들리는데 기사도 그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값 안정을 위해서는 결국 이제 민간 재건축을 활용해야 되지 않냐 그런 쪽에 이제 전문가들 의견도 있고요. 근데 보시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위원님? 결국은 이제 그 관점의 경제학이라고 저는 봐요. 이거 무조건 공급만으로 되지 않아요. 그렇죠. 공급 만능균이 네. 위험합니다. 그런데 네. 수요 조절하고 공급 숨통트기를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과연 지금이 그러면 강남 재건축을 풀어야 될 시점이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논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결국은 공급이라는 것은 필요하다. 그래서 공급의 어떤 숨통트기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해 봐야 된다. 이 정도로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해서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새로운 뭐 유휴부지 활용하는 차원에서 이제 아까 말씀했던 대령 골프장 같은 경우 또 용산의 그 캠퍼킴
미군 기지 그리고 뭐 서울 보면은 시험장 또 과천의 정부 청사 유구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상대적으로 저희가 볼 때 좀 빨리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공급이 어느 정도 그래도 몇 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지난번에 그 용산 정비창 있잖아요. 네, 그게 네. 원래 8층 가구였어요. 네. 만 가구로 늘어났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때 얘기를 할 때 네. 국토부 그 고위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23년 말 정도면은 네. 일반 분양할 수 있겠다. 그럼 지어가지고 그렇죠. 네, 아니 아니 짓기 전에 하는 거죠. 짓기 전에. 짓기 전에 할 수도. 그거는 이제 원래 이제 공공은 약간 후분양 가깝게 돼요. 거의 뭐 네. 거의 다 건물 다 올려놓고 분양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약간 아까 사전 분양하는 것처럼 미리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런데 지금 일반 분양이 2023년 말 정도라고 했으니까 네. 2023년 보시자고요. 그러면 네. 그러면 2년 정도 아니 3년 남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른 것은 좀 또 용산 정비창하고 다르게 또 금방 또 이렇게 부지를 또 이렇게 다지고 올릴 수도 있잖아요. 네. 뭐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은 빠르면 한 2년 정도. 빠르면 2년. 늦으면 한 4년 정도. 그럼 입주가 준공 날짜가 한 2025년 정도 된다는. 빠르게 하면 그렇게도 될 수 있죠. 보통 짓는데 네. 3년 되는데. 네. 근데 요번에 국토부가 그 보도 자료를 낼 때요. 네. 그게 기간이 2021년부터 28년까지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하더라고 이게 네. 언제 정도 이 현실화 될지가. 근데 이제 가장 실수요자들은 네. 뭐 이거 준공되는 거 뭐 어차피 국가 땅인데 그거 짓는 거 준공 안 되겠습니까?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언제 분양할 거냐. 그렇죠. 그게 핵심이지. 아니 그러면 네. 왜냐하면은 이게 서울에서 지금 1순위가 되려면은 네. 복잡합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세대주여야 돼요. 네. 그럼 5년 안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돼요. 네. 그죠? 네. 그다음에 또 2년 또 거주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1순위도 일단 만들기 쉽지 않죠. 왜냐하면 뭐 따져보겠죠. 만약에 그러면 네. 내년에 분양한다.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서울에 들어온 사람이 얼마 안 된 경우는 청약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의외로 이 용산 정비창이나 네. 그다음에 그 아까 골프장, 그, 골프장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그 미국이지 예. 관심이 많습니다. 네, 네. 관심이 많아서 아마 제가 그거를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네. 아마 빠르면은 뭐 내년 내후년 네, 정도 되겠죠. 그죠? 네. 2022년 정도 보시면 네. 그때부터 네. 시작될 수 있다. 그때부터 시작될 수 있으니까 네, 네. 어쨌든 지금 장기 무주택자 같은 분들은 이거 하나만 기다리는 거잖아요. 네, 네. 이게 평생 꿈이에요. 그렇죠. 이거 평생 꿈을 저버릴 수 없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공급이 될 테니까 미리미리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이게 질문 중에 가장 많은 게 이게 공공 분양만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민간 분양도 있습니까? 라고 그렇죠. 많이 물어봐요. 예. 근데 지난번에 용산 그 기지창 정비창 예. 할 때 일부는 이렇게 민간한테 매각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서 이렇게 공급한다는 얘기도 했어요. 예. 공공 이것도 택지지만 예. 그래서 요 사이는 이제 이게 바뀌었죠. 요새는 만능 통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2009년부터는 지금 만능 통장이에요. 예. 바뀌었죠 다. 예. 그런데 그 이전에 있는 분들은 이제 청약 예금, 예. 뭐 청약 저축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 이분들이 당첨이 될 거예요. 아, 결국은 무주택 뭐, 기간이 기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청약 뭐 예금은 적어도 아무래도 65점 이상 가야 뭐 그 한번 내다볼 수 있는 거고 네. 4인 가족이 만점 하는 게 69점이에요. 네. 쉽지 않고 다만 이 청약 저축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한 불입 금액 기준으로 1,500만 원 넘어야 될 것 같고 아마 어떤 것은 그 2,000만 원 네. 이상도 커트라인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아마 장롱 속의 통장들은 다 나올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여기 관심 있는 분들은 네. 이게 내가 과연 그때 청약을 할 수 있는 건지 예. 그런 걸 고민해 봐야 되고 과연 또 청약 저축에서 청약 예금으로 바꿀 거냐 예, 예. 이것도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좀 인터넷 요새 많이 이제 보시고 유튜브도 많이 보시니까 좀 꼼꼼히 보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최장 5년 동안 전매가 5년 동안 이게 5년간 입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완공되자마자 바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 흔히 이제 보통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은 일단 전세 놓고 나중에 이렇게 돈 모아서 들어갔잖아요. 그게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최장 또 10년 또 전매 제한도 있는 경우도 있고. 예. 그러니까 지금은 당첨도 중요하지만 예. 꼼꼼히 따져서 당첨도 중요하지만 자금 조달 계획이 예. 훨씬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용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알짜배기 땅이니까 그렇죠. 비쌀 거 아닙니까? 또 대출받기가 훨씬 어려워졌으니까. 대출도 지금 네. 9억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하게 여기 이제 주로 이제 이런 이제 공공택지, 서울의 공공택지가 거의 안 나오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그 모처럼 나오는 네. 어떤 실소유자한테는 내 집 마련의 절호의 기회인데 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경쟁률이 심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아마도 이게 그 그러니까 지금 조정 대상지구나 투기 과열지구 그러니까 서울은 다 뭐 투기 과열지구잖아요. 여기에서는 분양받으면은 모든 것을 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뭐 명의를 넘긴다든지 이것도 불가능할 거니와 그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부분도 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그냥 당첨만 이렇게 보지 마시고 예. 거기에 뒤따르는 여러 가지 뭐 책임들이 있잖아요. 예. 그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이 들. 사실상 이런 얘기가 이게 저 실수요자한테 더 관심이 많지. 그렇죠. 그렇겠는데요. 예. 실제로. 아, 예. 뭐 신혼부부나 뭐 30대 실수요자들 이런 분들한테도 혜택이 있겠죠. 아무래도. 신혼 희망타운도 들어갈 거예요. 그다음에 장기 뭐 그런 임대주택도 예. 아마 섞을 겁니다. 아, 섞을 건데 예, 예. 충분히 아마 오랫동안 예. 장기 무주택자인 분들은 희망을 가지도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요자는 이제 그런 아주 위치가 좋으니까 입지가 좋으니까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진짜 환영하긴 하는데 이제 막상 그 지자체라든지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좀 반대하는 이런 움직임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지역들이 어떤 그 지역을 위해서 좀 아껴둔 땅이고 이걸 그냥 단순히 아파트만 짓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지역의 어떤 랜드마크라든지 이런 걸로 좀 활용하고 싶었들 했는데 그게 이제 아파트가 들어온다 하니까 상당히 반발이 좀 없지 않거든요. 사연들이 좀 다양하더라고요. 이렇게 해당되는 지역들마다 물론 그렇긴 뭐 하죠. 과천하고 네. 농구, 마포하고 예. 이런 데서 되는데 이제 이게 단순하게 님비로 볼 거냐? 네. 뭐 언론에서는 님비로 보죠. 뭐 그렇게 쓰잖아요. 그런 측면. 근데 막상 있으니까. 마포 국민이 내가 된다고 생각해 보시라니까 예. 과천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그걸 지역 이기주의로 그냥 돌릴 수 있을 거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내 문제가 되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관계으로 띄울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국가적인 어떤 그런 사업 네. 여기에 이제 어느 정도 지자체의 이제 동의를 받아낼 거냐 하는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지역 주민들하고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뭐 가령 커뮤니티 센터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많이 세워서 단순하게 그냥 아파트만 들러 있는 게 아니라 조금은 뭐 조금 일자리 센터 이런 것도 같이 넣는다든지 예, 해서 예. 조금 절충해 나가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그런 방법을 아직은 초기 단계니까 예, 네. 찾아보는 것도 예.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위원님 그 공급 대책 관련해서 쭉 설명을 듣다 보니까 네. 그냥 이렇게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네. 지금 이제 대책이 나온 건 결국 그 계속 오르는 이제 서울 아파트가 강세 그걸 이제 잡기 위해서 나온 건데 이 대책이 이제 시행이 됐을 때 뭐 당장 공급은 아니지만 아무튼 몇 년 후부터는 공급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서울 아파트 값이 좀 잡힐까요? 아니면은 뭐 지금 뭐 일부에서 뭐 예측하듯이 서울에서도 뭐 똘똘한 한 채는 뭐 계속 오를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자꾸 또 괴롭히시네. 그 며느리도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 이제 돗자리 깔아봐야 아는 문제인데 우리 이제 경제부 기자를 오래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미래는 확률적으로 보셔야 돼. 확률로. 통계적 사고가 중요하다고 봐요. 네. 네. 집값은 더 오를 수 있죠. 빠질 수도 있고. 그런데 네. 다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워낙 돈을 많이 풀어놔가지고 네. 유동성 이제 일종의 뭐 효과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산고곡심이라는 말이 있어. 네.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예, 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 망고 불변의 진리거든요. 예. 지금 서울 아파트 값이 통계적으로 보면 2013년부터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네. 올해 7년째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뭐 거의 뭐 두 배에서 세 배까지 올랐는데 예. 겁이 나요, 저도. 너무 예. 많이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진짜 집이 꼭 네. 필요해서 뭐 진짜 필요에 의해서 한다면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투자 목적으로 좀 접근하는 것은 좀 조심을 해야 해야 된다. 되겠다.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나 초고가 주택 쪽은 지금 규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15억 이상은 아예 대출도 안 되니까요. 근데 이번에 지금 30대들이 그뭐 패닉 바잉이라고 그러나? 예. 이제 그거를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진정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하기 위해서 뭐 취득세나 뭐 재산세나 뭐 그다음에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초고가 시장하고 중저가 시장하고는 좀 약간 차이가 날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 이쪽은 중저가는 뭐 규제를 뭐 완화하고 좀 완화하고 있는 그 신호가 큰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초고가들은 뭐 세금 부담이 만만치가 않죠. 꼭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제 그 매물 그 호가 공백이 심해요. 그게 그게 무슨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냐면은 실거래가는 만약에 뭐한 12억, 13억인데 예. 매물은 한 14억, 심지어 뭐 16억씩 나와 있어요. 그거는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역이 그래요. 그런데 실거래가는 불과 한 3개월 전에 이게 12억이 있는데 이게 16억에 나와요. 호가만 그러면 올라 있다 이 4억이 말씀이죠? 공백이잖아요. 일단 뭐 내놓고 보는 거죠. 철저하게 실수요 쪽으로 가야 된다, 네, 지금은. 그렇죠.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 그거는 대체적으로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근데 지금은 그런 그 약간 거시적인 그 마켓 뿐만 아니라 미시적인 거. 이게 개별 단지에 있어서 지금 매물이 과연 이게 3, 4억씩이나 이게 높게 나오는데 이게 과연 이게 진짜 이게 사도 되는 물건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야 이런 매물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예, 특히 이제 최근에 그 이제 뭐 갭투자라든지 그죠? 뭐 이런 원정 투자 이런 걸 통해서 한꺼번에 확 와가지고 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약간 붕떠 있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어요. 지금은 전반적으로 제가 보니까 아파트 시장이 약간은 비성적 과열 혹은 흥분해 있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전망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그거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도 대부분이 사기꾼이 많아가지고 예, 근데 저도 부동산을 올해 한 26년째 지켜보면서 지금처럼 강한 패닉 바잉이 나타난 적인 2006년도에 있고 지금 그때 이후에 거의 뭐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이분 보세요. 실거래가가 서울시 실거래가가 그 거래량이 보면은 2006년도에 가장 많잖아요. 이번에. 맞습니다. 그럼 뭔가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그렇게 많다는 것은 이게 조급증이거든요. 불안감. 그렇죠. 이번에 집안 사면 어떡하느냐. 이러다가 길바닥에 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꼭 지켜봤던 그런 경험이 이번에 이제 반영된 거 아닌가? 그 예전에도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떨어질 것이다 해서 안 샀는데 또 다시 조정을 하다가 다시 또 올랐다. 그렇죠. 뭐 이런 그래서 요새는 그 일종의 뭐 패닉 바잉이 아니라 앵그리 바잉이라는 얘기도 해요. 앵그리 내 자신에 대한 분노일 수도 있고. 바잉. 그렇죠. 누굴 또 믿었는데 그 자꾸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따른 어떤 앵그리 바잉으로도 볼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조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두분다좀 공감하시잖아요. 냉정해져야 예, 되는데. 조금은 그 부분은 다들 좀 불안불안해요. 예,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제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는 710 대책을 냈고 또한달 있다가 이제 공급을 좀 늘린다는 84 대책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금 현재 지수로 나오는 건뭐 올해는 안 됐습니다만은 이 시장의 반응이 이제는 집값이 좀 안정되겠다, 떨어지겠다 해가지고 기대하면서 아까 말안 사는 게 아니고 지금도 시장은 이것까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식의 그 반응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뭐좀 장기적으로 보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럴 때 그럼 정부로서 또 다른 대책을
또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럴 때 우리 이제 위원님이 보시기에 이 다음에 내 뭐 공급이든 이제 수요 억제 대책이든 도대체 뭐가 있을까 이 생각도 들거든요. 저도 이제 궁리를 해봐야 되는데요. 네. 방법이야 뭐 많죠. 토지 거래 허가구역을 뭐 투기 과열지구 핵심지역에도 더할 수도 있는 거고. 아, 그거는 토지 거래. 가장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강도가 센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그런 그 제도를 뭐 도입하는 것보다 네. 기존 대책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아, 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 시장하고 네. 이제 정부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네. 이거 서로 이제 신호를 주고 신호를 받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무주택자들의 어떤 그런 극단적인 불안 심리를 좀 진정시켜야 된다. 네. 기다리라. 네. 그러면은 싸게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네. 어떤 신호. 네. 이거를 지속적으로 아까 제가 정책은 누적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지속적으로 보내고 그게 이제 그 두 관계가 네. 믿음이 되도록 해야 되죠. 네. 신뢰. 네. 신뢰와 믿음이 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네. 항상 이 부동산의 그 광풍의 끝자락에 가서 피해자는 바로 장기 무주택자입니다. 예, 기다리다가 네. 기다리다가 안 돼서 상투자금 그죠 예, 말하자면 그렇게 되는 게 2006년도도 그랬고 네, 많이 그랬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시장에 어떻게 보면 신호 보내기와 어떤 믿음, 네. 신뢰 네.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렇게 쌓아 나가는 어떤 네.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위원님 말씀 이제 정리하자면 네. 앞으로 이제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초고가 같은 경우는 조정이 될 것이다. 그다음에 아니 조정이 안 되더라도 크게 네. 오르기는 힘듭니다. 그렇죠. 네, 네. 거래량이 줄 겁니다, 많이. 네. 거래량 줄고 네. 중저가는 아직 상승 여력은 좀 있다. 중저가는 네. 네, 조금은 일부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네. 네. 그리고 지역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까요? 네. 아니면 전반적으로 뭐 그렇게 그런 현상을 보일까요? 그 말씀하신 대로 주로 초고가는 강남 뭐 강남이나 뭐 네. 마용성 네. 이런 쪽에 좀 많이 있고 네. 중저가는 이제 주로 뭐 강북 뭐 그다음 비강남에 네. 몰려 있으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그 동안에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은 강남 불패였잖아요. 네.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식들이 서울 불패라는 게 더 강한 것 같고 아, 네. 실거래가를 보시면은 네. 무조건 이런 뭐 유명 아파트 네. 들이 많이 오른 게 아니에요. 네. 예. 오히려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네. 이런 중저가 네. 이것들이 더 많이 올랐어요. 예. 상승률로 네. 보면은 상승률이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가령 뭐 20억짜리가 30억 되면은 50% 오른 거죠. 네. 근데 금액으로 보면 10억 오른 거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5억짜리가 예. 만약에 10억으로 오르면은 100% 오른 거죠. 100% 오른 거죠. 근데 5억밖에 안 오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항상 이게 금액 기준으로 보니까 많이 오른 거로 이제 보이는데 네. 금액으로 보시면 안 되죠. 예. 변동치, 그렇죠. 상승률과 변동률을 가지고 네. 판단하시는 게 정확하죠. 그런데 서울 불패라는 용어를 네. 쓰셨는데 이 뭐 어떤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건가요? 이번에 오른 걸 보면 2013년부터 오르는 걸 보면은 서울 집값은 특히 아파트 값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변동률로 보면 네. 물론 좀 차이 나죠. 그러니까 두 배에서 세 배 사이인데 네. 나홀로 아파트들도 뭐 그 정도 올랐죠. 아. 물론 조금 덜 오른 데 있을 네. 수 있겠지만 네. 네. 큰 우리가 이제 2000년도에 네. 그때 이제 참여 정부 그때는 네. 주로 랜드마크 재건축들이 치고 올라갔. 장세였지만, 네. 그렇죠. 일곱 곳이가 뭐죠? 예, 예. 네. 그때 뭐 버블 세븐 얘기를 버블 했었죠. 그런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번 장세에서는 강남 못지않게 다른 지역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아, 그 차이.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뭐 강남이 많이 올랐다. 네. 물론 이제 개별 단지를 보면 좀 더 오를 수는 있겠지만, 네. 옛날에는 요 정도였고 강남이 요 정도였으면. 비강남은 요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예. 지금은 거의 어피스타단 말이에요. 예. 아니면 비강남이 더 오르거나 예. 뭐 이런 측면. 그러니까 예. 우리가 2013년부터 따져봤을 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과거와는 좀 다른 어떤 그런 측면이 좀 있었다. 그거는 이제
제가 보면은 뭐 재건축에 대한 규제도 있었고 네. 또 강북의 또 재발견이라고 그래서 네. 뭐 용산이나 용산 그다음에 네. 뭐 종로나 을지로 가면 오피스 엄청 많이 올라갔죠. 그렇죠. 예. 그 직주 근접형 수요들이 예. 많이 또 탄생했다고 볼 수 있고 또 30대들이 또 집을 강남 못 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쪽 수요들 아. 베이비붐은 집을 최근 2, 3년 사이에 거의 안 샀죠. 예. 네. 서울이 어떻게 삽니까? 집 어디 두 채를 삽니까? 예. 그러니까 오히려 30대들이 좀 많이 찾는 쪽이 중저가 중소형이기 때문에 그게 또 네. 강북에 많이 있잖아요. 네. 뭐 그래서 과거와는 달리 이번 시장 흐름은 저는 서울로 보면은 뭐 큰 피자판 같은 느낌? 피자판? 네. 보면은 우리 이제 회장님이나 사장님이 피자를 하나 내려주시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조금 큰 거 먹으려고 옆에 거 콜라 보면 옆에 더 크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네. 약간 이번에는 이제 강남북 간, 네. 강남과 비강남 간의 동조화 현상이 좀 심했다. 예, 예. 저는 이렇게 예. 이제 분석을 네. 하고 있죠. 네. 네. 네.